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고요.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인간의 사회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주로 공감, 이타성,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만들어 온 감정 리스트가 상대방에게 투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재밌을 것 같진 않은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1995년 출간된 의학 전문 학술지에 한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한 인부가 실수로 15cm 길이의 모디로 뛰어내려서 모시 신발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던 거죠. 급히 응급실로 실려온 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진통제를 주사해서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못을 아주 부드럽게 밑에서 뽑았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겼죠. 그런데 그의 신발을 벗겼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못이 발가락 사이로 관통되어 있었고 발에는 전혀 상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전혀 외상이 없이도 날카롭게 매우 진짜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뇌는 실제 세상을 그대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구성된 세상을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각 장면을 보게 되면 동시에 신체로부터 어떤 통증이 전달되고 그 통증은 뇌의 흔적을 남기게 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시각 자극 정보를 받은 뇌 부위와 통증이 뇌에 남긴 흔적이 저장된 부위 간에 강한 연결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연결이 생기고 나면 실제로 통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증을 유발했던 시각 자극이 통증에 남긴 흔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통증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시뮬레이션 기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능 덕분에 우리는 실제로 통증을 경험하기 전에 이걸 미리 생생하게 예감하고 통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죠. 예를 들어서 혹시 책장을 넘기다가 종이 날에 손가락을 베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번 책장을 넘길 때는 나도 모르게 손끝이 저려오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넘기게 되죠. 그럼 손이 베인 경험을 한 뒤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종이 날에 손가락을 베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치 내가 손가락에 베인 것처럼 손끝이 저려오는 고통을 경험할 거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의 신경학적 기제를 가장 처음 규명한 하나의 뇌 영상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연인들을 초청해서 fMRI는 장비를 사용해서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뇌 부위를 찾고자 했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의 뇌 반응을 측정하면서 자신 혹은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전기쇼크를 받을 때 어떤 뇌 반응들이 관찰되는지 확인해봤죠. 그 결과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나 남자친구가 고통을 받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반응을 보인 것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부분이 뇌섬엽이라는 부위입니다. 이 뇌섬엽은 대뇌피질의 일부지만 다른 대뇌피질 부위들과는 달리 겉에서는 직접 관찰이 어렵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에 틈을 벌려야지만 볼 수 있죠. 그럼 이 뇌섬엽은 과연 어떻게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로부터 오는 통증 관련 신호가 남긴 흔적들이 저장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섬엽은 심장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감지할 때 주로 활동하는 뇌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내부 신호에 대한 민감성 정도는 사람마다 큰 개인차가 있는데 이런 민감성 정도를 알아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바로 심장 박동수 탐지과제를 사용한 방법인데 예를 들어 참가자에게 1분 동안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감지해서 속으로 세도록 요구하고 심박수 측정 장비를 사용해서 실제 측정된 값과 차이를 통해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죠. 이 두 측정치들 간의 차이가 작을수록 신체 신호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뇌섬엽의 크기도 더 크고 활동하는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내부 감각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사진 속의 미묘한 얼굴 표정을 더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고 타인의 고통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결과들은 자신의 신체 내부 감각 신호를 인식하는 뇌섬유의 기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 간의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뇌섬유은 마치 나의 신체와 타인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뇌섬유에 저장된 신체 반응의 흔적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빠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취업 준비로 고생하고 있는 한 친구에게 말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들은 친구의 신체 반응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 그 말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신체 반응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뇌섬유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빠르게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의 단점을 보여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체육관에서 이제 막 운동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과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 두 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게 산 속에서 길을 잃은 두 등산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등산객들의 감정 상태를 예측해보도록 요구를 했죠. 그 결과 막 운동을 마친 집단이 아직 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야기 속의 길 잃은 등산객들이 더 심한 갈증을 느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현재 자신이 갈증을 많이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심한 갈증을 느낄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처럼 내 신체 상태에 따라서 타인을 향한 공감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신체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타인과의 공감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 이것이 내가 처한 상태와 동떨어진 상대방의 경험이나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우리는 상대방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공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며 내가 나의 과거 경험과 현재 신체 상태를 재료로 사용해서 재구성해낸 감정 경험이 실제로 타인의 감정과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타인의 감정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다르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 자기중심적인 감정을 억지로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은 공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례함이나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죠. 발달 과정에서 과도하게 고통스러운 환경과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될 경우 타인의 감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들 가운데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과 학대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바로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죠. 공감의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신과 유사한 과거 경험이나 신체 상태를 공유하는 내 집단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공감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 집단에 대한 위협을 마치 나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 집단에게 위협이 되는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혹은 물리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수많은 집단 간 갈등이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해온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감정에 선택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 그리고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과 자원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집단들 간의 의견 충돌이나 이권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감과 내가 공감한 대상을 위한 어떤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제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와 전혀 다른 경험을 가진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혹은 중학생 아들이 왜 최근에 말대답이 많아졌는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잠시 나의 관점을 버리고 그 사람의 관점을 취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관점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공감과 관점 이동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데, 사실 이 둘은 서로 매우 다른 심리 기제라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죠. 이런 관점 이동 능력은 아이들이 생후 4살이 되면서 비로소 기능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관점 이동 능력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셀리 앤 테스트라는 아주 잘 알려진 검사가 있는데요. 이 검사에는 셀리와 앤이라는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셀리는 가지고 놀던 인형을 유모차 안에 집어넣고 방을 나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앤이 유모차에 있던 인형을 상자 안으로 옮겨놓고 방을 나가죠. 잠시 후 셀리가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찾습니다. 셀리는 인형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살펴볼까요? 정답은 당연히 유모차지만 대부분의 3살 아동들은 상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자신과 다른 지식이나 믿음을 가진 타인을 이해할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 즉 인형이 상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셀리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세 아동들은 이 검사에서 정답을 말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3세 아동들의 뇌에 어떤 변화가 이런 관점 이동 능력을 가능케 하는 걸까요? 나와 다른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뇌섬엽이 아니라 측두두정엽이라는 부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두두정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 그리고 촉각 정보를 처리하는 두정엽의 세 부위들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부학적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측두두정엽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는 부위로 잘 알려져 있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점 이동을 시도할 때 이 부위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또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성인들의 경우도 앞서 보여드린 셀리 앤 검사와 같이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이나 의도, 믿음 등을 추론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죠. 앞서 소개한 뇌섬엽이 신체 상태의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직관적 공감 기제라면, 측두두정엽은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들을 통합해서 타인으로 관점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분석적 관점 이동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섬엽을 통한 직관적인 공감보다는 느리지만 측두두정엽을 통한 관점 이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해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한 자기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새롭고 낯선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관점 이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작정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다소 맹목적인 교육 방식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관점 이동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직관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을 해석하려고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처럼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관점 대신 타인의 관점을 취하고자 노력하죠.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자신의 과거 경험과 신체 상태를 무시하고 자신과 전혀 다른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는 타인보다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비롯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동기는 바로 타인으로부터의 호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강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호감을 얻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공감하려고 노력하거나 혹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노력하게 되죠. 부장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들의 호감을 얻고 다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목적으로 관점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관점 이동은 직관적인 공감과는 질적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관점 이동 능력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기적인 목적의 관점 이동도 자기중심적인 공감도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감정에 대해 좀 더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감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현재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미래의 신체 상태를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예측에 실패했을 때 신체가 뇌로 보내는 알람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라는 건 현재 신체 항상성이 깨졌거나 혹은 앞으로 깨질 수 있음을 감지한 뇌의 반응 혹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뇌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배고픔과 통증은 심각한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고 이때 우리는 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의 비난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런 비난이 미래에 초래할 나의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격리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생존의 위협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나는 타인으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정들이 모두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신체가 뇌로 보낸 신호를 우리 뇌가 어떤 감정으로 분류하고 해석했는지에 따라서 신체 항상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심과 분노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감은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향하는 방향면에서는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수치심은 자신에게 향하지만 분노감은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이 두 감정은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을 한 직장 상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유발될 경우 나의 행동은 점점 더 위축되고 심각한 자기 비하나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상사의 무례함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그런 분노감을 표출할 경우 신체가 알린 불균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거해 줌으로써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은 해소될 수 있죠. 이처럼 거의 동일한 외부 상황과 신체 내부 신호의 조합을 어떤 사람은 분노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죠. 수치심으로 분류되었어야만 되는 상태를 분노로 잘못 해석해서 반응하고 이런 반응이 반복돼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면 불균형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이 촉발하는 반응에 반사적으로 이끌리는 대신에 이 감정을 유발시킨 원인을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단순하고 정형화된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서 보다 정교하고 세분화된 감정 반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자기 감정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는 신체 상태와 외부 환경에 최적화된 감정 반응을 찾아서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 리스트의 크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차는 단순히 성별이나 나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죠. 자신의 감정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세분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로부터 오는 다양한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해서 최적화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매뉴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매뉴얼은 끊임없는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선물과도 같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촉발되는 대부분의 감정들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가장 인식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인정욕구입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한마디에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거나 이유 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어질 때 그 밑바탕에는 인정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인정욕구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에게 이들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인정하는 건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 뒤에 숨은 인정욕구를 인식할 때 오히려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중요한 선택을 찾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감정 인식 훈련이 주는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큰 선물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실감정증이라는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략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죠. 흥미롭게도 실감정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심지어 공감과 관련된 뇌 반응조차 낮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공감 능력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감정 인식의 결과로 정교하게 세분화된 풍부한 감정 리스트를 갖게 된 사람들은 공감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도 풍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섬세하고 풍부한 감정 리스트를 재료로 사용해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직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는 있지만 오류의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깊은 공감을 위해서 우리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로 그 관심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죠. 나의 감정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선택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타인과의 공감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섬세하게 살핌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려는 과정이 부수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뇌과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타인을 배려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보다 섬세히 살피는 관찰자가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